고마운데 이게 또 이렇게 돈을 또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풍수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초록색을 이제 들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풍수를 생각을 못했어요. 네, 생각을 못하고 그 이유가 좀 약간 좀 보기 저지랄인가 내가 풍수를 내가 안 해라고 했어요. 아니 좀 풍수를 좀 붙잡고 제대로 불러야지 새색이 힘이 없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네. 자 일단은 사모라는 노래 한 곡 모셔드리고 바로 또 이제 딱 한 번만 이어서 가고 북 장고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모 다시 한번 인사 나갑니다. 차렷 경례. 제가 듣기에 음악이 나 혼자 좋은 것 같아. 자, 음악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예, 지금 이 노래를 지금 엄청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큰 맘 먹고 지금 신곡을 받아가고 가지고 나왔는데 18 코로나 때문에 아주 쫄딱 지금 망할 것 같아요. 자, 준비됐죠? 이제 잘 찾네요. 학원 다녀요? 벌써 다 해놨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자, 그러면은 딱 한 것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죠? 나는 아직까지 이 가사를 지금 못 외웠다 하시는 분 나가. 자, 딱 한 번만 한번 가봅시다. 음악 출발.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신입이세요? 예, 포스는 신입 아니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간만에 뵙죠? 예, 진짜로. 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에 오고 싶어도 이 진짜 못 오고 했는데, 왜요? 아니, 아니. 왜 안 하는 짓을. 예, 아, 경아야! 자. 아, 저쪽 이름이 경아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좀 느리셨네요. 네. 모자 벗는 게야.
예, 아까 머리 묶었을 때 참 예뻤는데. 예. 그러면은 메들리로 하나만 더 갈게요. 메들리로 하나 더 가고 장군은 좀 이따가 제가 쳐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노래 부르면서 보니까 서울에서 아니면 천안에서 이렇게 지금 막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지? 천안 볼머니? 예, 오셨어요? 예. 아니 근데 못 하고 오셨어요. KTS. 아이씨 열흘 중에 지금 100일 정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거기 메들리 그 저기 MR 보시면은 그 집밥 하고나 보면 그 두티 오케이 메들리로 한번 가볼게요. 신나게 어차피 날씨가 더운데 진짜 오늘 같은 날씨에 저 잠이 밖에 돼서 공연을 했었으면은 진짜 저희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예,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요. 이거 벗어야 돼. 아니 왜냐면은 딱 한 번만 끝났으니까 이거 벗어야지. 예? 조끼 입고 하라고?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네가 시발 패션을 알아?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편안하고 이제 막 이제 구멍 나는 이게 무더기 옷을 이제 안 입으려고요 이제. 네가 패션 안 해, 정말. 자, 메들리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 오래간만에 한번 외칠게요. 음악 하면 어떻게? 크게 외쳐주세요. 어차피 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이 소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우리 또 세미카페 사장님이.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지금 이렇게 손 벌리고 있으면 다 소독을 합니다. 예. 그냥 그렇다고요. 자, 왜냐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말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소독을 꼭 해야 됩니다. 마스크 끼워야 되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손 소독 다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우리 사장님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소독했죠? 예. 예. 잠깐 뻥도 잤지. 자, 메들리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잊어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허락을 좀 받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다도님 사장님 예 저기 뒤에 흰머리를 그 머리를 하신 분이 다도님 사장님입니다. 예 근데 진짜 힘들게 같이 여기 오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아, 진짜 멋쟁이세요. 왜냐면은 사모님이 이런 공연을 너무 보고 싶어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게는 오늘 제일 피크인데 오늘 문을 닫고 왔습니다. 참 진짜 멋쟁이인데 그리고 저기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요. 늦은 시간까지 저기 이렇게 밴드에서 이렇게 놀아도 좀 이해해 주셔요. 네네. 어. 우리 사장님을 바로 이렇게 멋쟁이시네요. 예. 아니 다도님 저기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신랑은 밴드에 손가락질해가지고 예.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우 마음이 넓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가까이서 봐봐요. 신속이 된 거 있어요. 신속이. 자 네. 다도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네. 자 메들리로 한번 가봅시다. 음악 갑시다. 출발. 재미나네. 자 갑니다.
몰랐어니 그치만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 안 하냐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걸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걸 그치만 웃고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그치만 웃고 난 너를 지킬 순 없어 그치만 웃고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눈물 속에 서성이네 그치만 이제는 신혼 선생님이 있으니까 분위기로 확산해 자 소리 한번 질러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해볼 순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한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도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 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신이고 조절. 아, 이것도 하고. 네. 자.
아니 진짜 이게 살을 진짜 많이 빠지셨는데 살을 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기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시죠? 살 빠지니까. 네네. 아 지금 혹시 아프세요? 아니 아니 할 때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공연 중에 제가 장난식으로 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약간 뚱뚱한 그런 분하고 짝짓기 하면은 안 아파요. 근데 살을 이제 뺐으니까 아프겠네요. 네. 본인은 어때요? 재민이 뭘 알고 혹시 혼자 웃고 그랬네. 아니 그리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은 그 좀 신경 쓰겠다고 괜찮아요? 아니 그러다가 잘리면 또 괜히 민망하니까. 네. 자 혹시나 지금 이 카메라를 이렇게 찍고 있으면 나는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풍선으로 가르든가 마스크를 확 갈아버리세요. 네. 아니면은 나가버리시든가. 자 사주팔자 있을 거예요. 사주팔자. 네. 그거 옆가위하고 장구하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장구하고 옆가위만 한 말로. 네. 지금 바로 해버리게요. 왜냐면 머릿속에 계속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얼른 해보는 게 낫지. 제가 저기 거기 긴 거 있어요. 긴 거. 사주팔자 긴 거. 긴 거 긴 거. 왜냐면은 요거를 지금 빨리 찍고 빨리 보내주고 편안하게 공유를 해야지 안 되겠어요.